방송민 씨를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렌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아 이게 아. 저희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네. 잠깐 쳐봤잖아요. 네. 잠깐 쳐봤는데 아, 너무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아, 이거는 아 이거 감성이 있어요. 저희가 잠깐 쳐봤는데라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여러분들 뭐 정말 세계적으로 뭐 국내에서도 아마 가장 많은 팬층을 가지고 있는 영국 밴드죠. 그렇죠.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사운드가 우리가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테스트를 했는데 납니다. 납니다. 나요. 나요.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네, 네.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나요. 네, 일단.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브리티시 사운드, 브리팝이라고 하는 맞아요. 그 사운드의 아주 원조 중에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죠, 그죠. 근간이 되는 사운드, 근투더본 오아시스 사운드인데 그리고 이제 뭐 그 오아시스는 정말 수많은 명곡들, 너무 많은 그런 브리티시 명곡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음악적으로도 근본, 사운드적으로도 근본, 그리고 형제 불화로도 근본. 뭐 사실 그런 보도가 많이 났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가장 최근이에요. 한 아마 일주일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아시스가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좀 됐어요. 그래서 그 뭐 그 글을 보니까 뭐냐 하니까 이런 거 노엘 쪽에서 아 리암 쪽이나 노엘 쪽 제가 헷갈려서 뭐 하여튼 그거는 뭐 확인해 보시면 알겠는데 뭐 하여튼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의 그쪽 매니저한테 내 번호가 있다. 언제든지 연락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어떤 맨날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만 나오다가 하다가 연락하고 싶으면 해. 어 해라. 어.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정도면은 거의 재결합 수준이다.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안 한 것만으로도 죽이겠다는 얘기 안 하는 것만으로 뭐 너네 그렇죠. 가족들을 다 뭐 불태워버리겠다 뭐 이런 말만 하던 이 형제가 네. 처음으로 뭐 하여튼 뭐 매니저 뭐 어쩌고 저쩌고 전화해라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은 팬들이 감동을 했다. 이딴 멘트에 감동을 그러니까요. 한다니. 얼마나 평소에 그러니까 네. 하는 짓이 맞아요. 평소에 워낙 쓰레기면은 한 번만 그냥 네.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네. 거기에 이제 감화가 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노엘 갤러거와 이제 리암 갤러거의 그 사이에서 정말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돌아다니는 짤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아시스 노래를 몰라도 그 둘의 얼굴과 그 형제 불화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진짜 뭐 대단한 그런 밴드고요. 괜히 그것 때문에 이제 갤러거라는 어떤 성만 들어도 괜히 다 가족 관계가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불화의 운상일 것 같고 아니 로리 갤러거 아무 상관도 없는 로리 네. 갤러거 괜히 가족들이랑 사이 그쵸, 안 좋을 그쵸.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갤러거라는 어떤 브랜드를 그 둘이 굉장히 현격하게 또 이렇게 끌어올린 것도 있지만 현격하게 훼손시킨 것도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그 리암 갤러거 제가 다큐멘터리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엄마 집에는 형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리나 봐요. 아 그렇군요. 엄마가 말은 못하고 뭐 얼마 전에 뭐 노엘이 왔다 갔는데 뭐 이런 말 하는데 뭐 귀똥으로 듣지도 않고 뭐 엄마는 그런 말 하죠.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두 형제가 괴롭히시겠네요. 그래서 둘이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네. 계속 말하지만 귀똥으로도 안 듣죠. 네. 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돈 잘 버는 가장 우애가 안 좋은 형제를 네, 키우고 있는 맞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유, 네. 어머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좋은 게 더 많을지 싫은 게 더 많을지 네. 야, 참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렌지 앰프 5월 15 그래서 이거는 92만 원이니까 지금 첫 시간부터 75, 85, 92 가격은 다 지금 거기서 거기 네네. 언저리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디까지인데 취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얘는 캐비넷 시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네, 옥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옥스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5R15 15W고요. 여기 설명을 간단하게 볼게요. 5R15는 40주년 한정 생산 모델입니다. 얘가 원래 단종이 됐다가 새롭게 나온 거라고 해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서 5R 네, 50을 한정판으로 출시를 했다. 이미 단종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너무 기대를 해서 출시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50의 작은 모델인 15도 함께 출시가 되었다. 5R 시리즈의 기본 개념인 No Picks on, The Picks Only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설명 없이 그림만으로 보여주겠다. 저런 그 픽토그램 같은 네, 저런 오렌지 특유의 이런 컨셉을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좀 초창기의 컨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R15는 5R50의 빈티지 사운드를 기초로 해서 게인 볼륨, 3밴드 EQ로 톤 조절하고 뒷면에 FX 루프, 진공관이 장착된 FX 루프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게인은 오히려 한 단계 높은 게인량을 가지고 있고 출력을
10W 풀로 조절해서 7W 15W로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 기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사이즈를 작게, 지금 보면은 대부분은 옥수 위에다 올려놓으면 옥수를 잡아먹는 가분수 형태가 되기 쉬운데 지금 옆으로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떨어집니다. 네네, 살짝 네. 나와있고 살짝 나와있어요. 얘도 올렸을 때 위화감 없이 이쁘게 잘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에 뭐 그 테러가 워낙 잘 올라갔었죠. 워낙 잘 올렸었죠. 락커 15 테러는 진짜 딱이었고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첫 시간에는 가분수 느낌이 굉장히 그 뭔가 옥스가 거의 밑에 짓눌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뭐 부서질 것 같죠. 네. 근데 요거는 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게는 7kg 나가네요. 7kg. 가볍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오아시스 얘기를 저희가 이제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별명을 아무래도 오아시스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있죠. 네, 여기 록필드 스튜디오에서 그 썸마이트 세이하고 롤위드 녹음할 때 노엘 갤러가 이제 썼던 장비 목록인데 AC30. 뭐 이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안 쓸 아티스트가 없을 정도로 그쵸, 뭐 너무 기본이 했었으니까. 됐었던 거고. 마샬 콤보도 썼었고요. 그리고 오렌지 빈티지 오버드라이브 OR120 헤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레스폴이랑 에피폰 카지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까지 오렌지 앰프를 계속 사용을 해왔는데 그 오렌지에서 12인치 스피커 3방짜리가 있어요. 3방짜리 있는 커스텀샵 콤보 140 앰프를 제작해서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노엘에게 이 오렌지는 상당히 그 시그니처적인 사운드를 제공해준 앰프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걸로 그런 오아시스적인 사운드를 오아시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오아시스 이야기를 좀 길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미리 좀 쳐보면서 그 사운드를 한번 느껴봤다고 느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뭐 녹음하기 전에 들어보시면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 거칠 때는 대충 쳐야 돼요. 대충 쳐야 돼요, 여러분. 뭐 잘 치면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성실하게 이런 오아시스가 아니야. 막 중간에 약간 피치도 좀 안 맞고 맞아요. 좀 그런 맛이 힘도 있어요. 대충 줘야 대충 되고 대충 줘야 돼. 그리고 약간 동아리방이다 생각하고 쳐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기타 솔로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쳐. 이것도 지금 되게 잘 친 거야. 너무 잘 쳤나? 더 대충 쳐야 돼. 아 맞아 예. 맞아. 어, 그치, 약간 이런 약간 약간 이렇게 쳐야 돼. 뭔 소리야? 밴딩이 마지못해 올라가는 느낌이 나야 돼. 일단은 좋습니다. 그 감성을 담아서 좀 가보죠. 네. 여러분 지금 이거 오아시스 따라잡기 콘텐츠가 아니에요. 네. 오아시스 뭐 들어보는 겁니다. 아 근데 소리가 좋네요. 가볼게요. 좋은데? 좋아요. 이거를 뭐 저희가 지금 컨셉이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빈티지한 오렌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오아시스 걸로 하려니까 뭐 많이 깔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든 깔아봐요. 어쩔 수 없지 뭐. 들려드려야 되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완벽하게 좌우를 나눈다기보다는 대충 나눴어요. 대충 나눌게. 네. 그 왜 그 저희가 그 밴드 동아리방. 어, 그렇죠. 양 끝에 칼같이 서 있는 게 아니고 대충 서 있는 대충 서 있고 어디 언저리에. 어. 그냥 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렇죠. 의미를 치는 거에. 그러면은 여기서 어, 중간에 센터의 파워 코드 그냥 프론트 픽업을 해가지고 좀 받아볼게요. 가운데서 딱 잡아주니까 좋네요. 좋습니다. 이거 클린을 좀 얹어 볼까요? 클린? 어떻게 얹지? 뭐 아르페지오. 아르페지오를 치는 순간 좀 오아시스 같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이 세 개로 오아시스 감성 충분하긴 하거든요. 그럴까요? 그러면 어 좋아요. 어 그런 느낌 정도만 가볼게요. 오케이.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그러면 약간 좀 잡아볼게요. 오아시스인데? 난다. 어, 그러니까요. 아르페지오 하나 깔아놓으니까 더 느낌이 사네. 아니 물론 이게 뭐 원곡에서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오, 진짜 그 느낌 확 나죠. 심지어 맞아요. 이 335 오늘 또 사장님께서 또 네. 이렇게 처벌하고 주셨는데 열일하네요 진짜. 와 이게 되네요. 이거죠. 기대된다. 이거죠. 이제 최대한 대충 쳐보겠습니다. 네. 아 잘한다 이런 흉내. 아 근데 이게 야. 너무 똑같이 할 수는 없다. 아, 이게 그쵸. 진짜 그 노엘의 그 있잖아요. 그 건방지면서 그 대충 치는 맞아요. 그 바이브가 있는데 아 이게 그게 재현되진 않지만 네, 그게 네. 제가 그렇게 칠 수는 없지만 아, 최대한 하지만, 투박하게 쳐보려고 아, 했는데 아 쉽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일단 좀 밸런스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정말 대충 치는 네. 기타 연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강력하다. 아 좋아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투박하게 치려고 한 거긴 한 건데 뭐 그렇게 친 연주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운드가 진짜 그냥 나오죠. 나와요. 그런 오아시스 감성의 브리티시 사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와 저는 그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보면은 기어들 이제 아티스트 기어 뭐 썼는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걸 실제로 하나하나씩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 세팅을 하면 실제로 근접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걸로 공부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제 아티스트의 그 연주도 이제 공부해보고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카지노 에피폰 카지노를 뭐 그 당시 때 카지노를 구하기는 좀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노엘 갤러거가 뭐 355로 커스텀샵 물론 그것도 너무 비싸서 구하기 어렵겠지만 최대한 그 근접하는 악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오렌지 이제 앰프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던 앰프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가격을 적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네, 일단은 기타 사운드만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 네. 솔로는 일단 끄겠습니다. 네. 이거야. 그래 막. 정말 마음에 드네요. 오늘의 톤메이킹은 진짜 뭐 역대 가장 인상적인 톤메이킹 중에 하나로 기억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브리티시 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그 요즘 보면은 그 브리티시 팝 밴드들 이제 젊은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제대로인데요. 아까 그 저는 사실 클린턴 아르페지오 칠 때도 네. 이거네 그냥 저도 이거네 하면서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르적 음악을 한다면은 요즘처럼 옥스가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00만 원 아래입니다. 100만 원 아래에 이 클린톤에서부터 이게 더티톤까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앰프라면 오렌지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옥스를 통해서 모든 앰프들이 좀 다 재발견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이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이씨 저거다. 그러니까 뭐 노엘이 썼던 마샬 콤보 앰프 같은 경우는 아마 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마샬 앰프가 지금 다시 수입이 되고 있지만은 뭐 일단 가격대가 이거보다는 비쌀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노엘이 그 마샬 그 녹음할 때 물론 옥수가 있으니까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풀크랭크업을 해가지고 막 그 완전 박살내는 소리로 이렇게 녹음하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고 한데 아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 40주년 기념 모델 이기도 좋네요. 하면서 되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앰프 헤드 중에 하나겠다. 저는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듭니다.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5R15는 진짜 5R6다. 5R6다. 진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별명 뭐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진짜로 5R6 소리가 나와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 5R6 지금 저희가 사실 렉탐하면서 한 줄평 이런 식으로 줘본 적이 없는데 이거 ORCS다. 이걸로 정리 그냥.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OR15까지 해봤고요. 네. 이제 다음 시간에는 AD30 HTC로 갑니다. 네. AD30 HTC 이게 지금 가격이 한 200만원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네. 지금 보면은 70대 80대 90대 하고 나서 2배 막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굉장한 사운드를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한 단계 오른 AD30 HTC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오아시스입니다. 진짜 괜찮은 앰프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아시스 좋아하시는 분이면 그냥 구입하세요.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